아로니아 화분 보세요. 지금 꽃이 또 하나 가득 맺었어요. 아로니아 화분이거든요. 지금 꽃이 하나 가득. 안에서도 꽃은 보실 수가 있어요. 밖에 놓으셨다 이제 안에 넣으시면 꽃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 열매는 안에선 안 맺죠. 근데 작은 화분이라 뭐 넣다 뺐다 해도 되니까 아무튼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크지 않은 화분이라. 아무튼 꽃이 다다다다. 여기도 이제 다다다다 열리고 있죠. 열매도 아로니아는 맛있고 잎도 저는 맛있어요. 그러니까 화분에서 직접 키워서 드시는 아로니아는 좀 늦게 따 먹으시면 맛있답니다. 다른 꽃멍울이들 보세요. 예쁘죠? 아로니아도 꽃향이 약간 나고요. 그리고 예쁘답니다. 얘는 키운 지 거의 8년, 7년 정도 된 아로니아죠. 매년 꽃과 열매를 저에게 주었던 소중한 나무랍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땅두릅을 캐봤어요. 이게 지금 땅두릅이거든요. 작년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제가 열매를 심어놨었어요. 근데 아무튼 땅두릅이에요. 향이 약간 나요. 땅두릅 모종입니다. 땅두릅도 키워보실만 해요. 민두릅처럼 잘 큰답니다. 아로니아 꽃이 여기저기 이렇게 제가 끈으로 묶어놨지만 상당히 그 분을 줄이고 이제 뿌리가 꽉 찼거든요. 화분이. 근데도 불구하고 물을 좀 잘 주시고 하시면 꽃멍울이가 햇볕을 좀 보여주시면 잘 맺는답니다. 감사합니다.